네, 안녕하십니까. 골닷컴 편집장 알팀입니다. 방금 전에 끝난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가 사우스햄튼과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4경기 만에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날 승리로 승점 53점이 된 토트넘 핫스퍼는 리버풀을 골득실 차로 따돌리고 리그 6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챔피언스 리그의 꿈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네요. 네, 조세 무리뉴 감독 경질 이후에 지휘봉을 임시 지휘봉이죠. 임시 지휘봉을 잡은 라이언 메이슨 감독의 이제 해리케인이 부상으로 빠진 자리에 이제 손흥민 그리고 가레스 베일, 루카스 모우라 선수로 쓰리톱을 구성을 해서 내세웠습니다. 전반에는 공격이 굉장히 이제 부진하면서 유효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오히려 전반 30분이죠. 코너킥 상황에서 데니잉스에게 헤딩 선제골을 얻어맞으면서 굉장히 어렵게 경기를 끌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반 15분에 가레스 베일 선수가 왼발로 정말 멋진 가마차기 득점을 터뜨리면서 동점을 만들었죠. 이후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43분이었죠. 페널티킥을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사실 좀 활약을 살펴보면은 전반에는 굉장히 좀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팀 전체가 되게 가라앉은 분위기였기 때문이죠. 근데 후반에 이제 손흥민 선수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후반 30분에 레길론의 패스를 받아서 이제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한 차례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루카스 모우라 선수가 옵사이드 위치에 조금 앞에 수비보다 한발 앞서서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는데 그 위치에 있음으로써 이제 골키퍼 시야를 방해했다는 판정으로 VAR 판독 끝에 이제 옵사이드 판정을 받으면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은 이제 취소가 되었죠. 네, 이후에 이제 손흥민 선수는 후반 43분에 레글론 선수가 박스 굉장히 이제 페널티 박스 바깥 라인에 걸친 거의 걸쳤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라인이 바로 앞이었죠. 파울을 얻어내서 이제 페널티 킥을 손흥민 선수가 키커로 나서면서 오른발로 골대 우측 상단을 가르는 모습으로 2대1 역전을 시켰습니다. 이 페널티킥 골은 이제 팀의 역전골,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역전골임에도 동시에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입성 후 15호 골, 개인 최다골이죠. 한 시즌, 개인 커리어 한 시즌 최다골을 작성하는 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이제 후반 15분 가레스 베일의 동점골, 토트넘의 동점골이 나왔을 때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득점의 주인공 가레스 베일은 이제 두 손을 굉장히 이제 높이 들면서 자랑스럽게 세레머니 표정을 지었고요. 대부분 선수들이 이제 베일에게 달려가서 이제 기쁨을 만끽을 했는데, 하지만 유독 한 선수만 상대 골대 안으로 들어가 공을 직접 줍고, 그리고 동료들에게 빨리 경기를 재개하자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이날 경기 전까지 사실 토트넘은 승점 50점으로 7위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진출 마지노선인 4위 첼시와도 승점이 5점 차나 벌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경기 이후에 이제 5경기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승점 5점 차는 꽤 이제 큰 점수차거든요. 그리고 5위에 웨스트햄과 이제 경기 전까지 6위 리버풀과도 승점차가 3점씩 나던 상황이라서 굉장히 이제 토트넘으로서는 갈길 바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승점 3점이 반드시 필요했던 경기에서 그런 상황에서 토트넘 선수들은 동점골을 터뜨렸다고 한가롭게 골 세레머니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손흥민은 최대한 빨리 경기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직접 공을 줍고 서둘렀고, 그리고 이제 뭐, 팀 동료들에게 빨리 이제 세레머니 그만하고 빨리 중앙선으로 가서 경기를 속개하자고 이렇게 외치고 재촉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네, 이런 모습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팀을 생각하고, 그리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사실 팬들은 이런 선수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후에 이제 옵사이드 판정이 나왔지만, 손흥민 선수가 첫 번째로 이제 골망을 흔들었을 때도, 그리고 이제 페널티킥 득점으로 정말로 역전에 성공했을 때는 손흥민 선수도 정말 세레머니를 펼치고 환한 모습으로 기쁨을 만끽했었죠. 그건 이제 동점골이 아니라 이날 목표로 토트넘 선수들이 가졌던 승리, 그리고 승점 3점을 따낼 수 있는 조건이 되었었기 때문에
에송 선수는 이제 세리머니를 펼쳤다고 볼 수 있죠. 네, 어쨌든 라이언 메슨 감독이 이제 주의봉을 임시로 남은 시즌 잡은 상황에서 그 첫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에 힘입어 토트넘이 기사회생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계속해서 유럽 무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위한 그런 노력 그리고 도전 그리고 경쟁을 이어나가게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 골닷컴 편집장 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